전화 한 통이면 건물에서 멀리 떨어진 캠퍼스 내 숲속까지도 자장면은 어김없이 배달됩니다. 이건 힘든 것도 아니에요. 저 위에서도요. 시킨다니까요. 저 위에는 오토바이가 못 다니는 것 같은데요. 네, 뛰어가야죠 뭐. 흰 봉투를 든 중국 음식점 종업원이 기차역으로 바쁘게 뛰어갑니다. 잠시 후 열차가 들어오고 열차 승무원에게 봉투를 건넵니다.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자장면. 여기까지 자장면이 배달된다고 그런 소재가 있었는데 진짜 그 실감이 난 것 같아요. 서울의 한 대학 점심시간이 되자 중국집 배달원을 태운 오토바이가 캠퍼스 안을 줄 새 없이 오갑니다. 뭐 시켰습니까? 짜장이 짜장 100개 3끼 정도 다 먹은 날도 있고 일주일에 한 80%를 시켜 먹는 것 같아요.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시켜 먹을 수 있다는 편리함도 학생들이 자장면을 시켜 먹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. 처음에는 외국인까지는 배달을 안 해주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짜장면집이 좀 많아졌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경쟁이 좀 심해져가지고 어디서 시켜도 배달이 가능합니다. 여객 터미널로 정체모를 차 한 대가 들어오더니 웬 남자가 상자를 들고 바삐 달립니다. 그리고 8번 출입문 앞에서 한 남자에게 상자를 건네고 사라집니다. 저 이게 뭐예요? 짜장면이요. 어? 이걸 왜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? 점심 먹으려고요.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부츠대는 스티커 경쟁은 휴게실, 동아리방, 복도나 벽은 물론 강의실에까지 침투했습니다. 때문에 학교 청소원들은 하루 종일 스티커와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. 붙이면 또 갖다 붙이고 또 붙이면 또 갖다 붙이고 벌은 먹는 거에 좋다 그런 거야. 한두 자 붙이는 내가 이해를 가겠는데 이게 한두 집도 아니고 1m까지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거. 배달을 가다 보니까는 왜 학생들이 거의 컴퓨터 앞에 다 앉더라고요. 고객 관리 차원에서 효과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. 짜장은 간짜장 돈 좀 있음 삼번 짜장 술 먹은 남자린 고추 짬뽕이죠. 변덕스런 장길이죠. 때문에 나온 짬짜면 복짜면 탕짜면. 짜장면 배달이 금지된 학교에서 실제 어떤 방법으로 배달이 이루어지는지 직접 주문을 해봤습니다. 여기 지금 학교에 짜장면이 못 들어오게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? 아, 옛날부터 그런 게 다 들어갔어요. 그 어떻게 들어오는데요? 몰래 들어가죠. 몰래요? 예. 그런 말이요? 수위가 지키고 있는 이곳을 배달원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통과할까? 불 들어왔다고요? 아니, 우리 아까 기다리고 있는데.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근데 어느 문으로 들어오셨어요? 중문으로 들어왔어요. 바닥이라도 한쪽 돈만 두는 서비스 요새 이렇게 주는 데가 어딨음 어디든 배달 가요.